다 준비됐죠? 자, 시작해볼게요. 말은 이제 뿌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제대로 된 뿌리를 쓸 수가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된 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뿌리가 없다. 있어도 굉장히 부족하고 미약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하잖아.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내가 두번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살아가면서 별로 이거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퇴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뭐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 이론의 위로 한번 더 올라가면은 결국에 소리는 하나의 연계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뿌리에서 시작하여 줄기를 타고 가지가 뻗는다. 이 얘기를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뿌리에서 시작해서 줄기를 타고 가지가 뻗는다야. 뿌리가 만들어졌다고 무조건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줄기만 잘 만들어졌다고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가지는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뿌리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 모든 소리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고, 당연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너무 쉬운 얘기잖아. 우리의 몸에서 발성이라는 소리가 나오려면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성대를 건드려서 진동하는 이 진동을 타고 후두를 타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소리라는 거지.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뿌리야. 호흡. 호흡이 제대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호흡이냐야. 이해돼요? 뿌리 깊은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있으려면은 그 뿌리만큼의 호흡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뿌리를 느껴야 되는 거야. 아주 느껴져야 되는 거야. 뿌리를.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뿌리를 잘못 느껴보고 느낌이 잘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다가만 쓰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을 느끼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 목, 그러니까 성대겠죠. 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목에 힘을 주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걸 언제 느끼느냐? 목이 아플 때더 심하게 느낀다. 맞잖아. 내가 목이 아파왔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할 때, 노래를 했더니 목이 아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에 이제 이걸 느끼게 되는 거야. 언젠가 그러다가 이제 목이 몇번 쉬고 목이 아프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이 발성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아, 이 목이 안 아프게 하려면 이 방법이 없을까? 결국 방법을 찾는 이유가 아픔을 없애고 싶어서. 맞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아서 돈을 갖다 바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줍잖은 트레이너들이 여러분 목에 힘 빼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속아서 주머니 탈탈. 맞잖아. 그지? 한 500쯤 갖다 맞추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거 뭔가 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치 지금 나오잖아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가면은 그래서 학원 가서 배우면 몇 개월 동안 죽음의 스케일 연습이죠. 이거 존나 시키잖아. 인정? 아니 맞잖아. 이거 맞잖아. 이거 존나 시키냐. 근데 이게 뭔줄 알아요? 이게? 이게 줄기 레슨입니다. 이게 줄기 레슨인 거야.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네네네네네네네네네 기기기기기기기기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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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뒤로 보내라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지? 이것도 줄기 레슨. 이것도 줄기 레슨이잖아 결국에. 결국 성대를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을 하는 모든 레슨은 줄기 레슨이에요. 줄기 레슨. 이해됐습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음. 이 말을 뒤집는 말을 지금 미리 해놓을게요.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성대는 거들 뿐. 이 말 쌉 중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성대는 거들 뿐이라는 말. 이 말을 알게 돼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 지금 느낄 수 있게 해줄게. 성대는 거들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성대는 내가 무슨 소리를 쓰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미 그 소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시키는 단어를 한번 해봐. 입을 아 이렇게 벌리고 립싱크야. 호흡만 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는 내지 마. 집에서 할 거니까 어차피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소리 안 내도 되니까 아라는 이름으로 아라는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립싱크로 한 음씩 올라가 보잖아요. 소리 안 내는데도 얘는 알아서 조여요. 해봐봐. 안 쓰는데 얘는 조여. 안 써도 얘는 존나 조여요. 맞지? 그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계음이 딱 정해져 있어. 어느 일정 음부터 상상도 안 되고요. 소리가 안 나와. 거기가 여러분의 음역의 끝인 거야.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렇게 성대가 조여졌잖아. 그때 그 조여진 성대를 더 조일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공기를 툭 건드리면 소리가 나요. 그럼 요만큼만 조여서 나와도 소리가 나온다는 소리야. 공기만 여기다가 붙일 수 있으면 바로 거기서 그 음의 소리가 나.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진짜 노래 연습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내가 진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립싱크 연습해보라고? 모세의 사랑인 걸 같은 걸 불러. 뭐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이걸 하면 이렇게 하고 립싱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 이 립싱크가 완벽해지면 공기만 톡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그래도 소리가 나와.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막 성량이라든지 막 소리가 존나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무슨 말이야? 아 이렇게 성대가 쓰이는 거구나 라는 거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 립싱크 연습을 해갖고 노래 연습을 하잖아요? 목이 안 쉬어. 목이 쉴 일이 없어요. 노래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0곡을 불러 1000곡을 불러 10000곡을 불러도 절대 목이 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기억나요? 노래를 잘하는 다섯 가지 방법? 음정, 박자, 발성, 발음, 감성이라고? 여기서 발성 빼고 다 나오는 거잖아. 발성만 빼고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연습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연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발성 연습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발성 연습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제 뿌리 줄기 가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아 앞에 빌드 오졌죠? 이제 다 이해시켰죠? 왜 호흡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했죠? 결국에 노래는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얘기 다 시켜줬죠? Understand? 복잡하지 않잖아 이제.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었어. 요새 내가 이제 막 그런 T존 얘기도 하고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수업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제 앞으로 비대면 레슨이나 레슨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이 나중에 편집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보고 아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미리 좀 선행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훨씬 더 나하고 레슨을 할 때 빠르단 말이야. 아까 마이클 조던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 풀면은 형 뭐 먹고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형은 15년째 풀고 살았어.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알아내고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나도 깨달음이 생기면 나는 항상 풀어왔어. 나는 한 번도 무언가를 숨긴 적이 없어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다 풀어왔어. 안 하는 건 너네야. 내가 풀면 뭐야. 안 하는 건 너네야. 그리고 내가 오늘 자 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비대면 레슨이 시작이 됐는데 되게 별거 아닌 몇 가지들을 알려주고 이것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연습해 가지고 오면은 진짜로 내가 몇 번 수업 안 해갖고 진짜 득음시켜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 하는 친구들이 벌써부터 발성이 막 나와요. 뻥뻥뻥뻥 터지기 시작해.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엔 간단해. 뿌리줄기 가지에 대한 거를 이해를 시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열릴 수밖에 없게 내가 수업을 알려줘요. 그래서 진짜 어렵지 않게 오늘 알려줄게요. 어렵지 않아. 내가 그리고 여러분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뇌피셜을 넣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제 쓸데기 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뇌피셜 하는 거거든.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어디서 들었던 이상한 내용들 섞어갖고 뇌피셜 만들어갖고 이게 혹시 이런 건가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혹시 이런 건가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할게요. 이게 혹시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건가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남의 얘기.
내가 그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그냥 제가 시키는 거 하세요. 내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안한데 뇌피셜 넣지 말고 딱 진짜 한 달만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딱 한 달이에요. 여러분 길지도 않아. 여러분의 그 오래된 거의 한 10년 이상의 잘못된 습관 진짜 딱 시키는 것만 한 달만 딱 해보세요. 저 채팅방에 혹시 비대면 학생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비대면 지금 나한테 배우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면 좋은데 진짜로 저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소리가 안 변했다? 환불해 주겠다 그래요. 진짜로. 근데 환불한 적 없습니다. 지금 아마 비대면 하는 애들 다 죽어라 집에서 연습하고 있던가 그럴 거야. 나도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어요. 지금 대면 레슨 하는 애들도 너네 다 비대면으로 할래? 대면 레슨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 해보니까 다 비대면으로 해도 돼. 자 한번 진행해볼까? 이론 설명 한번 쫙 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근데 되게 웃긴 문제 알아? 이론은 길어. 근데 실전을 하는 법을 알려주잖아. 존나 개삽. 별거 없어. 진짜로. 우리 이렇게 하자. 니네 나랑 한번 해볼래? 우리 렛츠 간증 타임 한번 갈까요? 앞으로 한 달 뒤에 어때? 내가 오늘부터 비대면 레슨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를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고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일주일 동안 똑같이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방송을 했을 때 간증.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수업 또 하나.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방송할 때 간증. 그 다음 주에 또 수업.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네 번에 걸쳐갖고 알려줄게. 콜? 그치. 예전 주치를 느낌이지만 이거는 진짜 여러분 오늘 들어온 사람들 다 해야 돼. 오케이. 콜? 내 방송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웃기고 재밌어서도 있지만 진짜 배우고 싶어서 한 거잖아. 진짜 배우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방구석에서 앉아만 있지 말고 진짜 시키는 거 한 번만 해보자. 내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달만 따로 와보자. 진짜 한 달만. 일단 이론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설명해 줄게. 이 맨 마지막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줄게요. 얘는 두 글자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가지는 별...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